안녕하세요. 달걀 꼬그림입니다. 오늘도 집에 있는 다육이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릴리패드인데요. 릴리패드도 입고 꼬집기를 하면은 정말 자구가 많이 번식을 하는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릴리패드는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은 끈적끈적하는 느낌이 있죠. 꼬집기를 하면은 새로운 자구가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저는 따로 꼬집기는 해주지는 않았는데요. 꼬집기를 안 했을 때는 이렇게 한개 정도 이렇게 자구가 옆에서 나오네요. 꼬집기 안 했을 경우에는. 하지만은 이 하나를 두고서 이렇게 자구가 많이 옆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밑에 나무 형성하듯이 이런 식으로 또 형성을 해서 또 자라고 자라고 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다른 채널에서 보면은 꼬집기를 해서 많이 양쪽으로 자구가 많이 번식을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얘네들은 번식이 많이 돼서 저는 안 해줬고요. 봄에 이 정도 자라고 웃자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부딪혀서 이 정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한 쪽에 수관이 살아있나 봐요. 붙어서 이렇게 자라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가지를 떼어서 심어 주려고 하더라도 이 나무 목질화된 상태에서 뿌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정확히 몰라서 제가 이거 그냥 가지는 놔둔 상태랍니다. 그래서 릴리패드는 이렇게 뽀글뽀글 많이 자구가 발생을 하죠. 자구가 빨리 목질화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자구가 빨리 목질화가 돼서 이렇게 나무 형태로 올라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바글바글해서 릴리패드도 한번 찍어보고요. 신동도 봄에 꽃폈을 때 데리고 온 아이인데요. 이렇게 꽃대 피고 나서 하나씩 다 잘라줬는데요. 꽃대를 잘라주고 나니까 그 옆에서 이렇게 자구가 하나씩 다 나왔답니다. 이제 내년 봄에는 이런 자구에서 꽃대가 하나씩 다 올라온다고 하면은 더 송이가 더 많이 피겠죠? 이렇게 꽃이 지고 나면은, 본능적으로 내가 번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식물 자체에서, DNA에서 가지고 있나 봐요. 꽃 피고 꽃대 잘라주고 나니까 이렇게 자구를 많이 발생을 하네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다글다글하게 많이 있답니다. 내년 봄에는 또더 예쁜 꽃을 기대를 해봐야 되겠어요. 금황송 같은 경우에는 꽃대가 이렇게 길게 먼저 쭉 올라오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꽃이 참 화려하고 너무 예뻤는데 이런 식으로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답니다. 금황송 같은 경우에는 꽃대가 아니고 줄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목질화가 되면서 줄기가 올라와서 여기에서 꽃이 피더라고요. 다육이하고 꽃 피는 형태가, 꽃대 올라오는 형태가 약간은 다른 모습이고요. 구름 끼고 비가 자주 오는 바람에 해가 조금 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곰새 얼마 전에 제가 올려드렸을 때 많이 물이 든다고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물이 많이 빠졌답니다. 제가 오늘은 영상에 제가 자고 나오는 거나 이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소심하게 제가 이거 하나를 제일 이 중에서 제일 입장 큰 아이를 골라서 꼬집기를 한번 해줘봤답니다. 여기가 보니까 두 개가 이렇게 자구가 나와 있는 거를 보고서 혹시나 꼬집기 하면은 양쪽으로 나올까 싶어서 제가 꼬집기를 해줬는데요. 입장은 꼬집기 하면서 상처가 나서 이렇게 탄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꼬집기를 했는데 자구가 두 개를 나오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입장이 두 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하고 똑같이 다른 것도 이렇게 입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안에서 집에 갖고 온 다음에 이렇게 안에서 성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얘도 꼬집기를 하면은 또 자구가 두세 개로 나올까 싶어서 꼬집기를 해줬는데, 입장에 상처만 났지만은 뭐 따로 자구가 나오는 거는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입장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놨는데 날씨가 이렇게 조금 흐리다고 금세 처음에 가져올 때보다는 색깔이 초록색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미니벨도 나무 형태로 이렇게 조금 자라는 형태죠. 바닥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미니벨이 양쪽으로 나온 자구가 이렇게 웃자랐답니다. 웃자랐을 때 미리 해줄 걸 일단은 제가 이거 가운데 것만 놔두고 여기 양쪽 거는 생장점을 다 꼬집기를 해줬답니다. 더 이상 키를 안 키우고 이렇게 키워보려고 이렇게 생장점 있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꼬집기를 해줬답니다. 그리고 이 웅동자 금도 제가 2,000원 주고 그때 포트를 사와서 그림하고 그려서 같이 올렸는데요. 이렇게 1년 동안 얼음땡 하더니 봄에 이렇게 새로운 자구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웅동자 금도 이렇게 자구가 많이 발생하는 아이란 걸 알았네요. 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자라고 또 나오고 이런 모습 보고서 너무 귀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성장형인가 봐요. 또 있고, 많이, 추설숭이 많이 웃자라지는 않았지만은, 키가, 목대는 가는데 키가 커져 가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들은 다 생장점을 새순들은 다 잘라서 이렇게 생장점에 꼬집기를 다 해줬답니다. 근데 얘도 이렇게 생장점 잘라서 꼬집기를 해줘도 자구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는데 키 크는 거를, 웃자라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자라는 것들은 위에를 다 잘라줬답니다. 이렇게 추설숭도 있고요. 추설숭도 물을 꽤 좋아하지요. 이렇게 조금만 안 주면 쪼글쪼글하고 그렇지 않으면 물을 주면 또 이렇게 웃자라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미니 염자금도 많이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자구가 나온답니다. 이렇게 자구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 미니 염자금이 이 정도 지금 키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집에서 키우기에는 이 정도 더 이상 크면은 조금 안 예쁠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에서 이렇게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생장점을 안 잘라줬고 얘네들이 좀큰 아이들만 생장점을 다 잘라줬답니다. 더 이상 위에로 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자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장점만 다 두세 장 입장 정도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입장이 나오죠. 안에서 전체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상에 더 잘, 이외로 자랄 아이들만 키를 맞춰서 이대로 키우고 싶어가지고 생장점을 잘라줬답니다. 아직 물은 안 들었죠? 미니 염자금이기 때문에 아주 정말 제가 소개했을 때 노랗게 물들어 있었는데 집에서는 아직 성장 단계고 여름이라 보니까는 이렇게 예쁘게 물은 안 들었지만 아주 건강한 모습이랍니다. 라디칸스를 어떻게 할까 제가 잘 몰라서 라디칸스 꽃, 정말 꽃은 오래 가더라고요. 2살 이상 가, 3달은 가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제일 아래 칸 쪽에 방치를 거의 해놓다시피 했는데요. 이렇게 많이 웃자라고 한 번도 이렇게 또 물을 안 들었었답니다. 여름이라서 물은 들지는 않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다육하우스 채널에 보니까 라디칸스를 꽃대 자르고 나면은 사이에서 이렇게 두 개씩 자구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안 잘라줬어도 자동으로 이렇게 두 개씩 나와 있네요. 꽃대도 잘라주고 이 수영을 길 위에로 쭉 올라오는 수영들을 좀 동그랗게 만들어서 해보려고 다육이하우스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긴 것들은 이렇게 잘라주면 될것 같아요. 입장은 남겨놔야 되겠죠? 이런 입장들은 남겨놓고 여기를 이렇게 잘라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부분들은 여기 입장을 남겨놓고 이렇게 자르고요. 이거 적심한 거를 심어도 아주 잘 나온다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항상 꽃을 피고 나면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번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꽃대를 미리 잘라줬어야 했는데 안 잘라줬어도 이렇게 꽃대 자르고 나서 거기에 두 개씩 자동 자구가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할 줄을 몰라서 제가 못했는데 오늘 그 다육하우스 채널에서 이렇게 나디칸스가 나와서 이렇게 관리하면은 이렇게 탐스럽게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관리를 한번 해줘보고요. 카랑코에 같은 경우는 관리를 했거든요. 꽃대 자르고 관리를 다 하니까는 이런 식으로 많이 자구가 나오더라고요. 한 줄기에서 이렇게 또 세 송이씩 이렇게 자구가 세 개씩 번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관리를 해서 키우고 꽃을 또 피우고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나디칸스는 제일 아래층에서 제가 관리를 못한 거가 확실하게 표시가 나네요. 그래서 항상 꽃을 피고 난 다음에 지면은 식물들도 그 자체적으로 번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번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잘라줬답니다. 이외를 다 잘라줬고요. 다른 채널에서 보고도 정말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둥그렇게 이렇게 수영을 잡아줬답니다. 그래도 많이 깔끔해졌네요. 이게 목대가 조금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 자를 수는 없고 이거 위에 조금 올라온 것들만 이렇게 정리를 해줬답니다. 깔끔해졌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 배워서 이렇게 수영을 잡아봤어요. 감사합니다.